생김생김은 이 요즘의 레버 브레이크라고 다를 게 없지만 용도는 전혀 다르다는.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오늘은 1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첼 540RD라는 릴입니다. 이 릴은요, 보시다시피 이런 트리거 손잡이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생김새를 보시면은 요즘에 이런 LB 릴이라는 거죠. 레버 브레이크 릴. 하고 같은 기능이 미첼에서도 있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생김새는 똑같지만 이건 LB 레버 브레이크가 아니고요. 레버 드랙이에요. 일반 LB 릴은 이 레버를 당기면 이 로터의 역회전이 빡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감을 손가락 레버로 조절을 합니다만 이 릴은 레버를 당겨도 아무런 이 로터 회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레버를 당기면요. 스풀의 역전이 빡빡해져요. 드랙의 힘을 순간적으로 세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 맞춰놓은 드랙의 이 빡빡한 정도를 이걸 당기면 더 빡빡해지게 해줘요. 그래서 트리거 드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릴은요, 1984년에 생산되었고 발매됐습니다. 그 한 해만 나왔어요. 여기서 좀 미첼 릴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드려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첼은 1937년인가 1939년인가 설립이 돼서 릴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까지 아주 잘 나갔어요. 미국 시장은 물론 전 세계에 밀리언 셀러를 기록을 했죠. 뭐 예전에 그 미첼의 좀 중형 모델 300번 얘기 말씀드릴 때 그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첼이 릴을 만들기 시작한 건 초창기부터 2000년도까지 50년 넘게 같은 모델을 계속 생산을 했다. 중형 모델 300번, 그가 하이스피드인 410번 이 모델들이 베스트셀러였다. 어느 정도 베스트셀러냐? 뭐 물론 말씀드린 대로 50년 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동안에 저도 이게 얼마나 생산이 됐나를 몰랐다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1957년도에 100만 대 생산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 모델 300번 모델이. 그리고 1971년도에 2000만 대 생산 기념 순은재 모델이 기념 모델이 남아 있다는 거 있었고 사진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71년에 나온 순은재 300번이에요. 2000만 대 생산 기념 그래가지고 410번 모델도 같은 해에 2000만 대 생산 기념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쯤에 미국에서만 연간 미첼 릴 팔아서 100만 달러 수익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70년대에 100만 달러였으니까 뭐 릴만 팔아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미첼이 이렇게 확 잘 나가다가 그런데 1981년도에 일단 확 도산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미국 내의 그 판매망 문제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너가 바뀌고 다시 한번 도산한 후에 다시 리스타트를 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뉴 모델들이 대거 투입이 돼요. 예, 벌써 이제 일제리라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니까 뭐 신모델만 내놓은 건 아니에요. 과거부터 만들던 그 계란 모양의 구형 300번대, 뭐 400번대, 308, 408 이런 일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모델 번호 뒤에 프로자를 붙이거나 무슨 영어가 들어가요.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미첼의 릴들은 다 세 자리 숫자의 모델명을 갖고 있었어요. 300이니 302이니 308이니
근데 네 자리 숫자의 신 모델들이 투입이 됩니다. 이런 이제 과감한 곡선 모델이 아니라 직선 모델을 갖고 있는 이런 특이한 모델의 새로운 뉴 모델 라인들이 등장을 해요. 3300 시리즈라든가 4400 시리즈라든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3500 그다음에 요거는 5500 RD 3500 RD에서 리어 드랙 모델도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러면서 80년대 중반에는 프랑스에서 부품 제조를 안 하고 이제 부품 다변화를 합니다. 생산 다변화를 실시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공장을 두고 이제 거기서 부품을 받아다가 프랑스에서 조립을 해서 만드는 그것도 몇 년 안 지나서 80년대 중반 이후는 아예 이제 프랑스에서는 조립도 안 합니다. 메이드 인 재팬도 있고 메이드 인 타이완도 그때부터 나와요. 그래서 일본제 미첼, 대만제 미첼 그 직전, 그러니까 1984년에 일본서 부품을 제조해서 프랑스에 들여와서 조립을 하던 조잡해지기 직전에 마지막 미첼입니다. 요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프랑스라고 여기엔 찍혀 있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건 여기에 이제 스티커로 메이드 인 재팬이나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붙어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일이 미첼 5540RD예요. RD는 리어 드랙이란 소리고요. 5540이란 요 릴은 요 스피닝 릴은 1984년 딱 한 해만 출시가 된 걸로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미첼이 도산은 했어요. 도산을 했다가 다시 부흥을 해서 내놓은 모델들이 이제 이런 일본 모델을 대응하기 위한 이런 카본 보디라든가 신 디자인, 무슨 리어 드랙 릴 이런 것들인데 이건 여러분 보시기에 딱 아시잖아요. 가장 특이한 건 이건 레버가 달려있다는 거. 레버 하면 요즘 릴 중에 분명히 이런 레버 브레이크 달린 릴 있죠. 그리고 레버는 다이와에서 최초로 했던 것이 1970년대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레버 브레이크는 이 로터의 역전을 이거를 잡으면 빡빡해지죠. 드랙이 아니라 줄을 이 로터의 역회전으로 풀어줄 때 뱅에돔 낚시 같은 데서 사용을 하기 위한 그런 유용한 레버 브레이크죠. LB라는 뜻이 레버 브레이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루어 낚시용으로 사용되던 이 당시에 왜 이것도 그럼 레버 브레이크냐? 실은 생긴 건 똑같지만 이건 레버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보시면 트리거 드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버 드랙이에요. 당기면 로터 회전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는 드랙이 빡빡해집니다. 이 정도로 돌아가는데 당기면 굉장히 빡빡해져요. 그러니까 리어 드랙의 보조 드랙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헐렁하게 해놓더라도 쫙 차고 나가는데 드랙을 조이면 될 텐데 이걸 달아서 뭐 사족을 붙여놓은 거죠. 이걸 드랙을 풀었다 뭐 잠갔다 풀었다 하지 말고 이걸로 조절을 해라 화이팅 할 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속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볼 베어링 그런 건 그래도 황동 부싱이 들어가 있고요. 아연 다이캐스팅 메인 드라이브 기어입니다. 그래도 축은 색깔이 좀 다른 게 아마 강철제인가 알미늄인가 잘 모르겠네요. 보시면 그렇죠. 이 부분에 별것도 아닙니다. 당기면 그렇죠. 움찔움찔하는 거 보이시죠? 드랙 판을 확 잡아당겨서 빡빡하게 해주는 역할만 해요. 별거 아닙니다. 강한 스프링이 트리거 드랙이라는 게 뭐
요즘에 레버 브레이크하고는 전혀, 레버 브레이크는 요 앞쪽에서 이 로터에 브레이크를 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건 요렇게 연결이 돼서 뒤에 있는 드랙을 눌러준다는 사실. 생김생김은 이 요즘의 레버 브레이크라고 다를 게 없지만 용도는 전혀 다르다는 거. 밑챌에서만 이 기능이 붙은 게 잠깐 그러니까 나왔었어요. 이 모델은 5540번, 그러니까 540은 조금 고급 모델이고 이 아래 3500 시리즈는 사이즈별로 있었습니다. 3510번, 3530번 뭐 이렇게 몇 가지 있었고요. 5500번 때, 그러니까 5500번 때 요 540 밖에 없었어요. 물론 1년만 나오고 다 단종됐습니다. 80년대 중반에. 미첼은 분명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름은 남아 있어요. 1980년대 이렇게 새로 다시 도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1990년에 아예 회사가 문을 닫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직도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미첼은 뭐 미첼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럽제 브랜드들이 똑같은 운명이 돼서 미국의 거대 자본 아래에 이름만 남아 있는 브랜드로 전락해 버렸죠. 오래전에 제가 2000년도에 나온 미첼 리를 소개해 드린 적도 있지만, 이런 독특한 리이 가끔가다 미첼 브랜드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메이드 인 차이나 리이고, 그것도 벌써 뭐 25년 전 리이고, 현재는 미첼 브랜드로 그렇다 할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첼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다른 유럽 브랜드의 릴보다는 관심이 좀 옅은 편이에요. 그래도 미첼은 과거의 릴메이커긴 합니다만, 이 지구상 낚시계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릴메이커였던 것은 분명합니다.